네, 이도현님께서 치타쌤 요즘도 연락하는 제자들 있는지 궁금합니다.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연습생들의 랩 선생님으로 활약하셨죠? 궁금하다. 아니요.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면서 네. 하면서는 서로 이렇게 번호를 주고받고 이렇게 할 만한 그게 없었어요. 항상. 거의 없었고 대신에 이제 너무 제자들이 많잖아요. 404명이잖아요. 시즌 4개를 했으니까. 합이 404. 그렇죠.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예능이나 방송을 나가면 다 익숙한 친구들이 한 팀씩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냥 어느 정도 반가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네. 할 수 있죠. 그때 더 반갑게 인사하고. 네. 네. 김나은 씨가 한혜 씨도 네, 한혜 씨도 이번에 쇼미더머니 시즌 9 보셨죠? 쇼미더머니 선배로서 이번 쇼미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래퍼는 누군가요? 저도 시청을 했습니다. 했고 저는 뭐 개인적인 좀 사심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우승자인 릴보이가 또 저희 어릴 때 같이 같은 크루여가지고 같이 음악을 하기도 그랬어요. 했고 제가 또 많이 얻어먹었거든요. 승택이한테. 승택이 일찍 잘 돼가지고 너무 착해요. 예, 네. 노래가 일찍 잘 됐어요. 그래가지고 맞아요. 그렇게 얻어먹었어요. 크게, 노래가 크게 잘 됐죠.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조그만한 반지하 원룸 살 때 승택이는 이제 지상에 살았어가지고 제가 거기 가가지고 많이 얻어먹었습니다. 근데 또 이제 상금을 또 1억이나 탔네요. 그래가지고 또 얻어먹으러 가야지. 그럼 승택이한테 한 말씀. 네. 아 승택아. 예. 이럴 때만 내가 말해서 미안하다. 맛있는 거 내가 사주러 갈게. 조만간에 축하, 보자고. 축하 겸. 축하해. 아이고 정말. 우리 치타와는요? 저는 한해 얻어먹으러 갈 때 사주러 갈 때 따라가려고요. 오랜만에 보고 싶네요. 아 승택이. 네, 저도 응원 많이 했거든요. 그렇구나. 네. 원슈타인도 있었고. 네 맞아요. 네. 네. 그 친구 너무 잘해.